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하이존 TV입니다. 지난해 여름 중부지방에서는 장마 기간이 50일을 넘기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지방의 집중 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이어졌는데 피해의 원인을 두고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지목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장마철 산사태의 원인이 과연 태양광 발전소 때문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와 산사태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1482건으로 대부분이 6월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 산지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12건으로 전남 함평의 가옥, 충남 천안의 축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기간에 발생한 산사태의 0.8% 정도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일어난 셈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기준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 가운데 피해가 난 곳은 고작 0.1%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피해가 난 발전소 가운데 5곳은 배수시설 등 주변 시설을 포함해 공사 중이었고 이미 설치가 완료된 곳은 7곳으로 산림청의 조사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흙의 하중이 높아지면서 사업부지 경계지에 토사가 유출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소에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를 본 시설은 모두 2018년 산지 태양광에 대한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5월 경기도 연천군 등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사고가 일어나자 설치 허용 지형의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경사가 가파를수록 흙이나 빗물의 하중이 높아져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 시설들은 모두 다소 가파른 25도의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 최근 산지태양광 발전소 허가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2018년 말 규제 강화 전 허가를 신청한 사례를 포함해 2019년 허가 건수 2,12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6월부터 산지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산지태양광 2천여 곳을 특별 점검하고 농경지 인근 300m 지역까지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빈도를 떠나서 산사태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태양광 설치 시에는 각도보다도 설치 지점의 지질과 지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정책의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태양광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정밀 시공, 안전 및 기술 교육 강화, 철저한 유지보수 등을 통해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업체가 무리하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저가로 허겁지겁 시공을 진행하면서 상태가 나쁜 시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시공업체로 인한 불량 시공 문제도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와 산사태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알아본 바와 같이 산지 태양광 발전소가 폭우시 산사태 유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실상 산지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 증가의 주범이라고 볼 통계적인 근거는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맹목적인 오해가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가로막고 지역민들로 하여금 잦은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은 분들께서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자체 유지 보수 과제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전시장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선로 용량 체크,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